차 쌍암사 올라가는 길에 모호쿠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정원을 잘 만들어 놨군요. 한번 둘러봅시다. 여기 다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고 열무. 요새는 그 카페들이 전부 이 정도는 해놓은 모양이네. 사람 많네. 오늘 휴일이라 그런가. 현충일이래, 현충일. 하루방 것 같은 거. 커피는 짜장면 집에서 믹스 커피 먹었으니까 포기. 불러서 이제 쌍암사로 가야지. 오크 히어야 스티가 빵 공장에다가 카페. 끔찍하네. 끔찍해. 오프시가 빵 공장. 이제 음식점도 같이 오는구나. 스테이크하우스. 오늘 현충일. 태극기 걸어놨네. 반 태극기 제대로. 잘 해놨네. 전부 카페들이 주위에 있는 건 이 정도는 해놓은 모양이죠. 장미농 굴도 아주 잘 예쁘게 해놨어요. 장미농 굴 예쁘게 또 있네.
같은데 이게 산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올라갑시다. 산책로 퇴행 중 청재한테. 산책로는 또 우천실은 안 되네. 아이고, 영화요. 잘 해놨네. 어? 아. 터널로 만들어 놓고 잘 해놨어요. 와, 이 정도로 시설을 해놔야 되는구만. 이 정원만 해도 뭐 사람들이 엄청이 와도 되겠는데, 꽃밭도 있고. 와, 그러네. 정원 잘 꾸며놨네. 나무 숲길도 있고. 완전히 뭐 잘 꾸며놨어. 여러분들 와가지고 산책해 주면 하루에 4, 5km 산책이 되겠네. 와. 까치 소리에. 새길도 있고 산새길. 이 사람 땅이 전부 이렇게 몇만 평 차지한 모양이구나. 이렇게 해놨지. 야, 여기 산둘레길도 있어. 산둘레길 한번 올라가 볼까? 산둘레길이 있네. 오호. 좋네. 한 바퀴 돌아서 또 내려가는 길이 있네. 자, 이 정도를 시설을 해놨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건데. 와. 돌, 어디가 산세제가 그런 거 아니야? 또? 이제 이 카페. 아, 이거 좀 추웠구만. 이 카페 밑에 커피숍인가 봐요. 맞아? 이제야 나는 가. 아니야. 오케이. 자, 그럼 이제 쌍암사를 가봐야 되겠어요. 쌍암사 여기서 한 2km 내는데 쌍암사를 가봐야지. 계속 운동한다고
이렇게 커피숍을 촬영하는데 커피숍에 마니큐어. 와. 근데 비싸지 않아. 근데 돈이 비싸서 그런 게 안 들어. 인공 폭포까지 잘 내려가는데 한 5m짜리 되겠는데 인공 폭포가. 먹어보자. 그림, 이 그림 좋네. 그림 빵, 그림 저거 빵 그림이네. 밖에 소파. Over here. Over here. 쌍문, 쌍암사 쪽. 자, 장암역에서 한 700m 왔는데 중간에 오크헤어 카페라고 뭐 있어. 장암 둘러봤습니다. 여기. 그냥 죽이게 보이네. 봅시다. 이렇게 되어있군. 구리. 구를 지나가야 쌍암사를 가는구만. 쌍암사의 그 절이 아주 적은데 상당히 규모가 아기자기하다고 해서 오늘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. 계속 콘크리트 길을 한 거 보니까 쌍암사 입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나무숲도 좋고. 여기도 무슨 카페가 하나 있는데, 여기도 무슨 카페인지 크네. 여기도 무슨 카페가 하나 있어. 이거 뭐야? 많잖아, 촬영장. 여기까지. 쌍암사가 입구에서 장암역에서 한 1km밖에 안 되네. 난 좀 더 멀 줄 알았더니 지도상에 보니까 멀던데. 아니구나. 이거 무서운 부처님 계시네. 쌍암사가 간단하구나, 저리. 계곡이 좋다고 그러는데. 계곡.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네. 계곡이 공사 중이구나. 공사 중이야. 그러면 더 갈 수가 없구나. 쌍암사 저런 현대식으로 만들었네. 이렇습니다. 계곡이 지금 공사 중이라 더 못 가는데요.
계산이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른 곳을 가봅시다. 예. 여기가 쌍암사 입구마당인데 아직 절이 못한 정도인 절을 맞는데 간단합니다. 다음 코스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승마장이 있네. 승마장이 있어. 좋네. 승마하고 있죠. 말 타는 거 할 수가. 말도 한번 타볼 만하구나. 이렇게 탈 거야? 엄마 이렇게 탈 거야? 그러면 승마 연습장이네. 좋네. 저기 유리창이 돼 있어가지고 반영이 딱 나오는 게 승마하는 게. 승마장도 이게 만든 건 유행인 모양이네. 승마장도 그래. 양 같은 것도 있어서 좀 고정물이고. 당나귀 예쁘네. 몇 살이나 됐어? 네? 몇 살? 얘는 한 10살 정도. 10살 정도? 그 참. 이거 근데 다시 와봐야 되겠는데. 경마 한 대가 있네. 이야, 잘 나왔네. 말 키우는 데가 많이 생겼는데, 근데 말 키우는 데가 카페하고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, 손님들이 그래서 많이 오네, 주말에. 뒤에 울리는 데가 있고, 여기 또 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, 그래.
광장이 크구나. 굉장히 큰데, 광장이. 파크 그립이. 그리고는 저기 경마 말 그 애들끼리 알고 관광이 말 타느라고 세상에 광자가 잘 힘들었어요. 어허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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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이겼다.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그럼 카페가 이 건물만 문제가 아니고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구만. 파크 프리베 프리베라고 파크 프리베 이 장암 쪽이 야외적인 대형 카페가 많구나. 440년 됐다고 돼 있네. 440년. 참, 저 대형 카페가 전부 이러니 조그만 거는 이건 되지도 않겠지. 그 밑에 까만 건물이 5구 읽었고 요거 새로 된 건물은 프리베. 와, 이러네. 사람들 막 많이 있지. 오. 주위에 따부도 좋네. 광장이 한 3만 평 되는데, 3만 평 더 되겠네. 이 카페만 찾아다녀도 하루에 6천 먹으는 건 보통 아니었는데, 잘 돼 있네요. 또 관상 다 꾸며놓고 이렇게 저 뒷산이 수락산 같긴 한데 수락산이 없어. 저 동거 보니까 수락산이네. 어허. 그 나무가 thank you.
이런 저 교회 그 넓은 광장 카페만 찾아다녀도 뭐 하루에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겠는데 아주 좋아요. 네. 해가지고 한번 가까이 삼배중으로 이 마당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이 마당이 이래요. 사람이 수백 사람 왔고 막도 이런 날이라 그런지 저쪽이 도봉산 보이고 아나키아 카페 세르센 4층이 저 고산 빵 명장 바로 옆에 있네. 저거네 저거. 그물 아주 홀로 잘 졌네. 옆에 바로 빵 공장이 있는데 아마 빵 명장 집에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. 여 옆에 아나키아가 있잖아. 아나키아 카페 저기 있다. 같이 오는 것 같아, 빵장사. 유생이구나. 추억의 빵, 고산 즐기는 빵, 코너. 고산 빵. 이거는 이렇고. 이제 빵 빵 좀 더 둘러볼까? 뒤 아파트는 있고 누나 잘 해놨네. 조금 아침에 잘 해놨어. 레드 앤 디저트 케이크 하우스 라고 썼네. 아이스 커피. 아나키아? 아나키아라. 그물을 요새 개점했는데 그 옆에 빵 고수가 있는데 그 빵값보다 여긴 빵값이 두 배야. 커피값도 두 배인 것 같아.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.
아이, 오늘 쌍암사 구경하다가 커피 좀 구경을 더 하네. 아나키아, 아나키아. 오픈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, 와, 여기도 연집 지어가지고 장사 되겠나? 그 장사 되기를 이거지. 이것도 천주교 민락탕. 아, 소리. 1월 달에 개점했다고 그러네. 아, 또 카페 또, 저 이런 카페 또 처음이네. 아, 여기 동산이 조금 있구나. 여기에도 동산이 조금 있어. 오, 분수 냄새가 나네. 네. 뒤에 이제 산행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. 뒤에 산행할 수 있는 산. 그거 좋으네. 어, 여기 있네. 산행할 수 있는 산이 일주. 이 산행을 한번 먼저 돌아보고 하는 게 낫겠구만. 먹고 들어가 봐야 되겠네. 여기서 물 한 잔 먹어야 되겠는데. 아, 2층, 3층, 4층까지 있네. 그 4층엔 연주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. 여기는 여기까지가 둘레길을 만들어 놨구만. 여기까지가 둘레길을 만들어 놨네. 만들어놔서 스피드 많지 않은데 아까 들렀던 카페 어떤 위치는 좋은데 아, 애가 힘들어하는 거 산책로가 많지 않구만. 산책로가 뻔하네. 여기는 완전히 개발 제한 구역이구나. 여기도 여긴 산책로를 여기까지만 만들어 놨어요. 뭐 개인 땅이 아니니까 더 못 만들겠지 뭐. 여기도 있네. 저 뒤엔
많이 오네. 뭐 하나 시켜 먹고 아, 대문이 그냥 뭐 큰 저것처럼 생겼어. 이야. 대단하구만.
4층인데 4층은 레스토랑인데 아직 오픈 안 했다고 그러고 4층 갔다가 중간과 동네가 있고 Thank you.